뽀얀 국물에 밥다 넣고 김치 얹어서 먹고 싶다. 안녕하세요. 리하 다리미입니다. 여러분들은 곰탕을 좋아하시나요? 저는 어릴 때부터 국물 종류를 참 좋아했는데요. 특히나 곰탕은 엄마가 많이 끓여주셔서 아주 익숙한 음식입니다. 그리고 저희 아이들도 참 좋아하기 때문에 이번에 한우장인에서 주문을 해봤습니다. 한우장인 사골곰탕은 한우뼈만 넣고 소금조차 넣지 않은 프리미엄 곰탕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이웃이 환자식으로도 많이 주문을 한다고 해요. 집에서 직접 만드는 것보다 더 깨끗하게 만든다고 하니까요. 한우장인 사골곰탕으로 매일 뭘해 먹어야 되나 하는 고민을 조금 덜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사골곰탕은 소금, 후추, 파만 있으면 맛있게 먹을 수 있잖아요. 아, 그리고 김치도. 김치에다 먹는 모습을 보여드리기 전에 곰탕을 맛있게 먹는 방법을 저희 남편이 알려주었는데요. 후추와 파를 팍팍 누라고 하더라고요. 파의 그 아삭함을 느끼면서 먹어야 느끼하지 않고 맛있게 먹을 수 있다고 하네요. 다리미는 이 산적을 올려서 먹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. 사골곰탕의 깍두기는 국룰이죠. 아들이 파를 싫어하는데 곰탕에 들어간 파는 먹습니다. 이번에는 한우장인 사골곰탕으로 순댓국을 만드는 모습을 보여드릴 건데요. 요리를 잘하는 저희 남편이 아닌 제가 직접 해봤습니다. 왜냐하면 이 요리는 너무 간단하고 쉬우니까요. 재료는 순대, 새우젓, 파 이렇게 필요한데 들깨가루가 있다면 들깨가루도 같이 준비해주세요. 한우장인 사골곰탕은 살짝 해동을 한후 바로 이렇게 냄비에 넣어놨습니다. 파이 정도면 되지. 더 넣어? 잔소리를 안 하면 저희 남편이 아니죠. 그래도 제가 남편을 사랑하는 이유는 조심해. 불 하나 닿았다. 은근 저를 챙깁니다. 너무 웃겨. 처음에 봤던 사골곰탕보다 더 뽀얗지 않나요? 그때는 물을 조금 탔었고 순댓국 만들 때는 물을 타지 않았거든요. 이런 비주얼을 위해서 뚝배기를 구입했습니다.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냥 뚝배기에다 끓였으면 됐는데 왜 저는. 이제부터 순댓국 먹방을 시작하겠습니다. 엄청 고소해. 비주얼을 먹고 켜야 될것 같은 비주얼. 맛이 정말 고소하고 담백하고 진했습니다. 고기가 들어있지 않은데 고기가 들어있는 것 같았고 100% 한우뼈로 만들어졌다는 게 믿겨졌습니다. 사골 50%, 무죽 25%, 잡뼈 25%. 사골곰탕 드실 때는 뚝배기에다 드시는 걸 정말 추천드리고 싶어요. 오랫동안 뜨겁게 드실 수 있으니까요. 한 가지 아쉬운 점이 거기에서 내장을 좀 팔았으면 내장까지 넣으면 완벽했지. 그지? 순대만 사왔지만은 근데 순대 맛있다. 그렇게 저희 가족은 한우장인 사골곰탕으로 맛있는 저녁을 먹었습니다.